안녕하세요. 돈되는 부동산 정보 TV 돈부TV입니다. 추워진 날씨에 오늘도 평택 고덕 신도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수고 많으세요.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영유아를 입주 예정인 고덕캐리 음식은요 현장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고덕캐리 음식은요는 삼성전자 정문 건너편에 위치하는데요. 위치는 평택 고덕 내에서도 인구 이동이 제일 많은 최고의 상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 5층 지상 24층으로 오피스텔 1144세대 층수와 규모면으로도 평택 고덕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위치한 평택 고덕 신도시는 빠른 속도로 개발 진행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공장과 주변 아파트 상가의 건설이 한창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인구 유입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고덕에 위치한 투룸 3룸은 올 한해 지속적으로 월세가 상승해서 현재 투룸 150에서 180만 3룸이 220에서 250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고덕캐리 음식은 이어는 3개의 타입으로 나뉘는데요. 룸 형태로 보면 원룸형, 1.5룸으로 구분됩니다. 고덕 신도시 점포주택의 경우 5가구만 입주하기에 원룸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원룸과 1.5룸은 부족한 상태여서 그 영향으로 서정리송탄의 원룸 임대료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덕캐리움의 희소성은 더 크다고 봅니다. 치솟는 금리 인상으로 세계 경기와 우리나라 역시 부동산 침체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고덕캐리 음식은 이어가 2020년 분양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인플레이션 이전에 건축 가격이 반영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분양하는 상가 아파트 오피스텔의 경우 이미 상승한 자재와 지가 등으로 2020년 분양가에 분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금리의 정점이 어디일까를 예상한다면 내년 상반기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가 폭락의 시기일지 투자의 시기일지 한 번쯤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리가 안정되고 부동산 경기도 균형이 잡히는 시기에 수익률이라면 공실 위험이 없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진행되는 한 오피스텔 투자로서는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해봅니다. 평택 고덕은 삼성전자 영향으로 주말은 한산한 편입니다. 하지만 고덕캐리 음식은 이어가 위치한 곳은 주말에도 인구의 이동이 많은 곳입니다. 현장 답사는 오히려 주말에 오시길 권해드립니다. 고덕캐리 음식은 이어 오피스텔의 분양권은 무피가 간혹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는 1월 20일에 잔압 10% 납입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나오는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평택 고덕캐리 음식은 이어 오피스텔에 대해 분석해보았는데요. 고덕캐리움 오피스텔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주시면 최선을 다해 답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고덕캐리움 오피스텔에 매물을 상시 접수 중이오니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